알겠습니다. 네, 제 공연은 예. 예? 하나만 더 하라고? 하나만 더 다 같이 앵콜 해주면 노래할게요. 앵콜! 아이고, 좋다.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채질이라도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진짜 힘들어요. 우리 아까 우리 보레 품바가 아니 우리 이거 아니 괜찮아. 나는 근데 우리 아까 우리 보레 품바 참 머리 좋은데 팔 아프게 이렇게 부채질 하지 마세요. 그냥 부채를 딱 대고 고개만 이렇게 막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진짜 머리 좋다니까. 노래 한 곡 더 하다 가니까 한 곡은 다 하는데 우리 승무 분과 또 연세가 계시니까 느리네 돌아가는 것도. 아이고야 예예예 집시 인생이요? 그 영암 스님 그 집시 인생 말하는 거죠? 예. 내가 여기 와 이렇게 난장공연에서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알기는 압니다. 예, 신청곡 해주셨으니까 한 곡 불러드리고 바로 우리 진짜 전통적인 품바공연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시 인생. 네, 집시 인생이죠? 네, 집시 인생. 응, 가자. 가자!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앵콜인데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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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는 앵콜 인자는 이따가 해드릴게. 새벽 4시 반에 근데 보시고 우리 최고로 잘하는 최고의 품바님 전통적인 이제 봐봐 뒤에 준비 저렇게 철저한 품바 봤어요? 이제 더 뒤지네 뒤져 이제 여기까지 아니었고요 고맙습니다. 예.